갑시다. 언제? 삼미 선수, 대체 뭘 했길래 코가 깨지신 거죠? 엔티에서 워터 슬라이드 타다가 드럼 테레 보면 코가 골절이겠다. 오늘 설명 몇 번 했어요? 오늘요? 네. 아니, 어제 스토리 올리고 나서부터 10명 넘게 한 거죠. 진짜로. 오늘 여기서만 1명, 2명, 3명. MT 가서 재밌는 썰 있나요? 재밌는 썰이요? MT 가서 재밌는 썰. 제가 술 먹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실어 저기 뭐야 물가 쪽으로 갔거든요. 창현이가 물을 품고 있더라고. 에악 하면서 빨간 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쏘려줬는데 혼자 막 헛소리 하면서 되게 술도 못 하면서 한잔 해야지 한잔 해야지 말해서 막 깝치고 다녔어요. 창현이가 그래서 고데기 혼났어요. 이번에 뭐 창현이 전체 건배사 했다면서요? 아 예, 그거 제가 시킨 거예요. 제가 흑기사 해가지고 건배사 한번 하라고 시켰는데. 전체 건배사 했다면서요? 예? 전체 건배사. 아. 아니 그러니까 저희 조에 서준이 형님이라고 계신데 이공학번 그 형이 저를 또 저쪽 가서 술을 받아와라 그런 거예요. 저 가서 또 당차게 인사하고 했는데 또 학회장 형이 마음에 들어서 또 와봐라 그걸로 가서 또 학회장 자리에서 또 한잔하고 왔는데 저희 누나가 또 선배 이광과 선배가 의자에 올라가래요. 올라갔죠. 다 일어서라고 해서 다 일어서라고 했어요. 제가 스포츠학과 한번 여러분들 화이팅 합니다. 스포츠학과 화이팅! 하고 건체 건배사 한번 해서 인싸 아닌 인싸가 돼서 16호관만 들어가면 맨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이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런 것도 안 찍잖아요. 그리고 뭐라 마무리해요. 어쨌든 그랬어요. 인싸가 됐습니다. 인싸가.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서요? 네. 스포츠 확보. 제가 스포츠 확보하면 백승환, 진준석 화이팅 하는 겁니다. 네. 스포츠 확보. 화이팅. 예. 네. 짠. 짠. 야. 네. 다시 나네요 저희. 아.